루다야. 일어났어? 오늘 영유아 건강검진 가는 날이야. B형 주사도 맞아야 돼. 이게 왜 두 개지? 이게 왜 두 개야? 4번이고. 됐다. 누가 소리 질러? 그냥? 엄마는 접수 중이잖아. 7.6 또 늘었네. 그때보다? 응. 저번에 7.3이었거든요. 반지 쪽으로 앞으로 늘어서요. 키는 66cm. 네. 궁금해 이거. 안 클 것 같은데. 아니. 아니 이거 앞장구 뒷장구여가지고. 머리도 43. 43? 응. 오빠 안 큰 거 아니야? 43이면? 아니 무조건 커. 무조건 커. 근데 장담할 수 있어. 평균 이상이야. 울음소리 들리냐, 루다야? 얼마 안 남았다, 루다. 겁이 엄청 많아. 저번이랑 똑같아. 벌써 알아? 고생했어, 루다야. 집에 왔다, 루다야. 자, 떡볶이 먹을까? 짠! 아이고. 오늘 영유아 검진에서 루다가 아직 대천문이 좀 덜 다졌다. 아, 맞아. 응, 좀 천천히 다치고 있다 그랬어. 아직 많이 열려있다고. 우리 루다 몸무게랑 키는 정상 범주 중에서 아주 표준치고, 머리는 표준에서 조금 크지. 이마랑 뒤통수가 좀 튀어나와서. 여기가 좀 빠질 수 있대 나중에. 왜냐면 여기가 몰랑몰랑 살이 조금 있어가지고. 아, 그래?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. 그리고 민정이도 이마가 평평하고 저도 평평한데, 루다가 외할머니 이마 닮았는데, 얘 인사 쓸 때 보면은 뼈 같아, 뼈. 아빠가 복숭아로 약 올리네. 너 넣고 먹어. 아빠는 안 바꿔 먹을게. 아. 안 좋아. 안 좋아.
아빠 아 아빠 아 아 Nope. 안 줄 거야? 주먹 안에 있는 거 먹을지 몰라. 맞아. 이게 이런 거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심범벅이 된 과자 부모라면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. 아니야, 우리 엄마도 못 먹었다 그랬어. 난 먹을 수 있어. 아빠 줘. 진짜? 응. 이거 뭐 어제 내 딸이 먹는 거. 아빠 되게 힘들게 먹는데 이러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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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거 맞아? 유튜버잖아. 물좀 실었다고. 아 알았어, 닦아줄게. 코에 또 물건났어. 헤이. 아빠 손잡고 다 했다. 일어나세요. 어잉. 얼굴 로션 안 발랐다. 다시 누르는 거야? 아이고 얼굴에 쌀미 핫템. 아이고 크다. 아이고 힘들다. 아이고 힘들다. 아이고 힘들다. 아이고 힘들다. 아빠 잘 건데? 재밌어? 루다야? 재밌어? 이제 안 잡은 거 루다는 얘기지? 응. 아빠 어떻게 돼? 진짜 꽤 잘 앉아있어 이제 진짜. 그러니까 개미리는 못해도 이거는 다른 애들보단 좀 빠르네. 응. 일어났어, 루다야? 잘 잤어? 봐봐, 이거 엄청 좋아해. 내가 했었거든. 루다, 이거. 뜨끔! 뜨끔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진짜? 지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할 시기잖아. 루다가 자야 하는데 딸꾹질을 합니다. 갑자기 딸꾹질 언제 멈춰? 응? 딸꾹질 언제 멈춰요? 아 지금 민재이가 재우려고 했는데 루다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37.2 37.4도 리얼이 있네. 리얼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수건으로 좀 데펴주려고. 아니 좀 씻어주려고. 데우면 안 되지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열을 좀 몸에 내려주고 싶으면은 정수리 부분, 이마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여기 서해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사타구니 부분도 해줬어요. 그리고 목 같은 데 좀 해주면 좋아해요. 아니 오늘 근데 폐기균도 아니고 비형간염 2차에다가 DPT 주사 그거 뭐 그런 거 맞췄는데 그 열 안 오는다고 하지 않았어? 검색해보니까 폐구균 때도 열이 안 났던 애기가 DPT에 열이 나기도 하네.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걸? 다 폐구균에 약간 집중이 돼 있잖아, 열에 대한 게. 근데 일단은 누다가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일단은 시원하게 해주고 재워봅시다. 37.3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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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한번 다시 해보자. 36.7 제대로 돌아왔네 루다야. 루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있으니까 괜찮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